티그자 감기 메드빕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으로도 두 번 감아줍니다. 가로 부분을 세로로 올려서 욕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오른쪽 끈, 여기 고리 사이사이를 걸어주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로 돌려서 벌려서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살짝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입니다. 다시 살짝 뒤집어서 여기까지. 그러면 밑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정리하시면 여기 부분 남겨서 이쪽 고리 크게 남겨주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우선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여유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에 발끈
우리 계속 감아줄 육자고리 그리고 세로로 올라갈 부분입니다. 손가락에 잘 잡으시고요. 고리 풀고 감고 포정하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 다시 여유가 없으면요 갖고 오시고요 풀고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 다시 한 번만 더 여유분 풀고 감고 올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감고 다시 나가고 여기까지 이 부분 조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정리는 대충 이렇게 되고요. 이쪽 부분 계속 감아줄 거고 오른쪽으로 육자고리도 계속 감아줄 거기 때문에 줄 라인 좀 이쁘게 정리할게요. 너무 꼬이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꼬이면 이렇게 이쁘게 빼오세요. 그리고 오른손에 옮겨 잡고요. 왼쪽 고리 새롭게 세 번 더 감아줍니다. 특히 이쪽 부분은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 네 개를 잘 옮겨 잡고요. 육자고리 풀어서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잡아주고요. 왼쪽에서 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 칸은 오른쪽 끈으로 채워주기 위해서요. 앞에서 여기 여유분 남겨준 여기를 지나서 해주고요. 살짝 뒤집어서 들어오고요. 뒤로 온 김에 이쪽 라인 채워줄게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살짝 뒤집어서 들어오고 집어서 들어가고 이쪽 라인입니다. 들어가고 뒤집고 이렇게 나오면 레드분 완성되었고요. 좀 이쁘게 정리해야 되겠죠?
좀 더 예쁘게 다듬어 주시고요. 거꾸로 세우면 완성입니다.